2011 대교는 높이 전국 초등 중부 리그. 자, 오늘 인천 미추홀 권역에서 펼쳐지는 경기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과 안남 초등학교의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팀은 이제 리그에서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렇죠. 안남초등학교는 현재 2승 1무 7패, 네. 그리고 부평구청은 1승 3무 5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두 팀은 리그에서 강팀에 속하는 팀들은 아니지만 네.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찬호 감독, 그리고 골키퍼 이우찬, 김준휘, 차재영, 이정우, 박민솔, 유다빈, 최미루, 이원재, 정재원, 이진섭, 목진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남초등학교입니다. 유종선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키퍼 임지훈, 박성수, 양태헌, 조건희, 원태현, 공석현, 김정현, 조명희, 염상민, 김현준, 김지수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화면 보이시는 이 빨간색 유니폼, 이 선수들이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이고요. 맞서 싸우는 흰색 유니폼이 바로 안남초등학교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안남초등학교는 이번 시즌 5득점에 24실점.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지만,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요. 네. 두 번째로 실점이 많은 서고초등학교가 오늘 경기까지 14실점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네요. 자, 네. 득점에 비해서 실점이 뭐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래도 2승이 네, 있습니다. 그래도 2승이 있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알뜰한 축구를 하는 팀인 것으로 보이네요. 네. 미추홀 권역의 전북인가요? 자, 이에 맞서 싸우는 이제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은 일단 학교 팀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일종의 클럽 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인천의 부평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클럽이라고 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추홀 권역에서는 앞선 두 경기 부평초등학교와 성남서초등학교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죠. 나머지 팀들이 자 볼을 외곽 처리가 옵사이드죠. 좀 아쉬운 장면. 네. 이 서구초등학교가 이제 3위권. 그리고 안남, 부평구청, 부평초등학교가 이제 4, 5, 6위에서 자리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이제 네. 안남초등학교에 공격이 한번 거세게 밀어붙였었죠. 네. 자, 지금 경기를 펼치는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 그리고 안남초등학교. 이 두 팀은 어떤 대형 스포츠 업체의 유니폼들을 입고 있네요. 자, 지난번에 네. 한번 경기를 두 번에 지금 경기를 펼친 바가 있는데요. 양 팀이 네. 지난 4월 6일에 펼쳐진 경기에서는 안남초등학교가 1대0으로 승리를 한 바가 있고요. 네. 5월 21일에 있었던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던 바 있는 양 팀입니다. 네. 상대 전적에서는 안남초등학교가 앞서 있죠. 네. 자, 좁은 지역에 선수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에 드로인 왼쪽 측면이 열리는데요. 자, 지난번에 한번 졌기 때문에 자 짧게 자. 넘어지면서 슈팅을 해봤는데 흘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원재 선수가 잔뜩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자, 이원재에게 슈팅을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그 콜플레이가 이제 익숙하지 네. 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 뭐 왼발로 잔뜩 네.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안남초등학교의 드로인. 자, 좋아요. 볼 흐르면서 오른쪽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자, 몸싸움 해주면서 김준희가 먼저 어깨를 집어넣으면서 두 선수가 엉켜 넘어졌는데요. 네. 지금 엉덩이 쪽인 것 같은데요. 밟혔나요? 네.
부평구청의 김준희 선수가 쓰러지면서 허벅지 위쪽인 것 같은데 자, 두 선수가 엉켜 쓰러지면서 네, 엉켜 쓰러지면서 약간 뭐 축구화에 네. 밟히거나 긁힌 듯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자,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김준희 선수인데요. 축구화에 그런 충격이 가해졌다면 상당히 아플 거거든요. 네, 아 일어나서 자. 이를 악물고 넘어졌던 선수는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네. 되는 게 축구 경기 룰이거든요. 네, 나갔다 들어와야죠. 이렇게 또 하나 배우는 거죠. 네. 자, 걸어 나가지 않고 그래도 눕네요. 들 것에 눕는 네. 일단 이제 들 것이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네. 그 부상당한 선수는 경기장에 한번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 룰입니다. 그렇죠. 자, 골키퍼가 저렇게 시간을 끌면 약간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네, 길게 찾았는데요. 안남초등학교. 자, 부평구청의 공격. 자,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빠르게 거두지 못하고요. 그렇죠. 아, 그 정면으로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것이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인데 어떤 선수가 프리킥을 시도할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자, 10번 달고 있는 정재원 선수가 볼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정재원 선수. 네. 5학년 선수고요. 자, 정재원이 지금 서 있는 위치로 봐선 슈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자, 프리킥. 아, 정재원 내주네요. 내줍니다. 세워놓고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슛. 골키퍼 몸을 날리면서 잡습니다. 박민솔 선수의 슈팅. 네. 아, 멋진 전략이었어요. 자, 이쪽에 속임수 전략인데요. 네. 자. 자, 여기서 슈팅을 할 것처럼 하다가 왼쪽으로 내주고 벽이 저렇게 허물어졌고 네, 그 틈을 이용해서 벽에 서 있던 선수가 뒤쪽으로 네. 빠지면서 슈팅. 아, 좋은 전략이네요. 자. 초등학교 팀 그래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저런 기술적인 그 페이크라 그러죠. 네.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 이런 플레이가 하나씩 나오면 예,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경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네. 성공 가능성이 높죠. 안남초등학교가 볼 잡고 있습니다. 세 명이 붙는데요. 다리를 걸었죠? 부평구청의 볼. 자, 빨리 해주라는 짓인데. 네. 자, 지금 이유찬 골키퍼가 킥을 하러 나왔는데요. 어떤 의도일까요? 경기 전에 몸을 풀 때 이유찬 선수가 슈팅 연습을 하는 걸 봤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끊어내는 안남초등학교 중거리 슛. 자, 과감한 슈팅이었습니다. 김준희 선수. 어떻게 보면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진영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고요. 네. 그러한 좀 지능적인 슈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안남초등학교의 골킥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지금 부평구청은 4-3-3 기본적인 4-3-3 포메이션 같은데 네. 전방에 원 스트라이커 한 명 넣고 네. 그 후방에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두 명을 놓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수비 시에는 다섯 명의 미드필더를 두면서 탄탄하게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을 갖췄죠. 네. 자, 정재원의 크로스. 슈팅입니다. 자, 정말 대단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저것은 골키퍼가 어쩔 수가 없는 슈팅이 한번 나왔는데. 네. 자, 어떤 선수인가요?
9번 선수 같은데 이원재 선수 보이는데요. 아 오늘 경기 통틀어서 가장 멋진 골이 나옵니다. 멋진 다이렉트 슈팅. 자 크로스 올라가고 이것을 자 이것을 발리 슈팅하네요. 멋진 골이 나오네요. 임지은 골키퍼가 뭐 네. 전혀 손쓸 생각도 못하는 그런 틈에 기가 막힌 발리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선취골 넣으면서 앞서갑니다. 네. 부평구청이 성계전적에서 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자 오늘 복수를 하나요. 자 경기 초반 아주 멋진 골을 터뜨리면서 1-0으로 앞서나가는 자, 부평구청 축구단입니다. 이로써 시즌 2득점이거든요. 팀이 네. 2득점. 아 오, 지금 자 애매한 상황인데요. 골문 안쪽으로 다시 한번 슛! 아,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예요. 깃발이 올라갑니다. 네 옵사이드가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네. 네 옵사이드입니다. 자 양팀 아주 자 선수들은 뭐 골이 들어간 줄 알고 환호를 했었는데 네. 자 아쉽게도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자 조금 전 상황에서는 이제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이 수비를 하는 데 있어서 볼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 그렇죠. 상황에서 위기를 맞이했어요. 자 위기 뒤에 찬스 반대로 얘기하면 찬스 뒤에 위기거든요. 네. 골런 바로 직후가 팀으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자, 안남초등학교도 바로 반격을 시도해봤었지만 골을 기록하지 못했고요. 조건이의 드로인 길게 시도하나요? 짧게 가네요. 자, 골키퍼 빠졌는데요. 아 반대편으로 올려준다는 것이 빗맞으면서 벗어납니다. 자 김지수 선수의 모습인데요. 야 주민호 멍살이지마 멍살이지마 과감하게 과감하게. 오늘 경기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4위와 5위 자리가 바뀝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중위권, 중하위권의 네. 순위도 나름대로는 치열하거든요. 그렇죠. 자, 왕중왕전 티켓은 비록 멀어졌다 하더라도 네. 뭐 팀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경기가 바로 이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골이 나온 뒤로 지금 양팀 모두 신중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요. 네. 패스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지금 신중을 기울여서 지금 패스를 하는 것이 눈에 띄거든요. 네. 자, 양태현 선수가 드리블 하다가 공이 밖으로 벗어났고요. 자, 한 발 앞서서 볼 빼내는 부평구청 그러나 파울입니다. 웬만한 위치에서의 킥은 거의 뭐 이우찬 골키퍼가 네. 도맡아서 하네요. 뭐 이우찬 골키퍼가 보통의 초등학교 골키퍼들은 글쎄요 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자, 꽤 괜찮아요. 정확하고요. 네. 자, 볼 빼내는 안남 초등학교. 보통의 클럽 팀들은 초등학교 엘리트 학원 축구팀보다 네. 실력이 약간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학원 축구 선수들은 거의 매일 훈련을 하는 반면에 클럽팀 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에 3회가 거의 기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선 훈련하는 것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클럽팀들은 이런 주말 리그에 나와도 그렇게 큰 빛을 뭐 지금 전국에 많은 이제 권역에서 클럽 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큰 빛은 못 보고 있죠. 네. 부평구청 어린 축구단도 어떻게 보면 그와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길게 골문 안쪽으로 헤딩 수비 맞고 튀어나온 자, 것. 이번에도 자, 이번엔 걷어내는 부평구청. 자, 역습인데요. 치면서 역습 나옵니다. 왼쪽 측면 비었고 중앙으로 줍니다.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왼쪽 측면 체조하는 선수를 좀 노려봤으면 했는데요. 네. 자, 앞으로 길게 차주는 부평구청. 자, 이게 뭔가요? 맞고요.
중앙으로 볼이 흐릅니다만은 수비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히려 태클한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했어요. 아 일어났네요. 네. 자 헤딩 다시 한번 전방으로 내차는 부평구청. 자 패스 연결이 되고요. 자 패싱 플레이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 아 그 정면 때려줘. 골키퍼 아, 잘 때렸어요. 좋습니다. 어, 이 패스를 통해서 전방으로 나가는 부평구청의 플레이. 네 박민선 선수의 슈팅인데요. 네. 아 좋네요. 자 여기서 주고 받으면서 전방으로 전진해 나가는 부평구청의 모습이. 중원에서의 패싱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슈팅도 좋았습니다. 자 그대로 슛을 시도해보는 안남초등학교. 운동을 한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오, 상당히 조직적인 플레이를 많이 연습을 했네요. 부평구청 어린 축구단이 글쎄요 클럽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플레이거든요. 저렇게 네. 조직적인 플레이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역습으로 나오는 부평구청. 왼쪽에 두 선수 있고 오른쪽으로 한 선수 뛰어왔는데요. 개인 돌파 시도합니다. 자 걸려 넘어지는데요. 파울이 하나, 아니죠. 네. 자 부평구청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뭐 저희가 보내드린 경기도 그렇지만 네. 이제 이곳에서 벌어진 첫 번째 경기도 뭐 쉽게 승자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재밌네요. 네. 오늘 열릴 세 경기 모두 다. 자 역시 이우찬 골키퍼가 킥을 해주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인천 권역의 팀들은 뭐 어느 팀 하나가 나쁠 팀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 이 지역에서 나돌고 있는데 네.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경기 내용 쪽으로 봐도 뭐 아무리 하위 팀이라도 네. 저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패싱 플레이는 프로팀에서도 봐도 프로팀 선수라고 봐도 뭐 거의 무방할 정도로 아주 조직적인 플레이였거든요. 그렇죠. 안남초등학교도 한 점을 뒤지고 있지만 일단은 뭐 실점에 비해서 2승 있다는 것은 자, 역습이에요. 부평구청 왼쪽 깊숙하게 잘 벌려놨는데 잡을 수 있을지. 그렇죠. 자 반대편으로 연결.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예. 이 부평구청 선수들의 어떤 역습 장면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그렇죠. 전개가 됩니다. 자 지금은 왼쪽에서 유다빈 선수의 측면 세도였는데요. 네. 자, 왼쪽 코너에서 정재원 선수의 코너킥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이제 왼쪽 돌파 장면인데 자 수비가 잘 걷어내는 장면이고요. 코너킥 반대편으로 흐른 볼. 자 외곽 처리하는 안남초등학교. 계속해서 이제 안남초등학교 벤치에서는 천천히를 외쳐주고 자, 있습니다. 자 선수 교체가 있는데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 목진민을 빼주고요. 장민혁 선수가 네. 들어옵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드로잉 공격하는 부평구청. 자, 천천히 드리블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남초등학교. 드리블 능력 좋아요. 자, 볼 뺏기지 김현준 않고요. 선수인데요. 좋습니다. 안 뺏겨요. 계속해서 수비수를 달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현준 대단하네요. 팀의 주장이기도 한데. 네. 자,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부평구청. 아 발에 빗 맞으면서 밖으로 벗어나네요. 자 전반 17분여를 이제 막 지나서 18분을 향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선취골을 먼저 부평구청이 넣었지만
상대 전적에서도 앞서고 있는 안남초등학교가 뭐 결코 밀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자, 후방에서 전방으로 한 번에 차주는데요. 자, 이원재 선수가 쫓아가봤습니다만은. 자, 몸싸움 하면서 볼을 잡아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볼 따냅니다. 부평구청 오른쪽 돌파. 자, 몸싸움을 하면서 볼이 밖으로 나가도록 놔두는 원태현 선수. 좋은 수비였네요. 자, 이 중원에서 이 부평구청 선수들의 어떤 그 볼을 향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자, 뺏깁니다. 골을 넣었던 이원재인데요. 네. 표정도 다부지고. 자, 이번에도 골키퍼 이우찬 선수가 프리킥을 하기 위해서 네. 올라오고 있는데요. 골키퍼와 수비수들 사이로 바짝 붙여주겠죠? 네. 자, 그대로 슈팅이네요. 강력한 슛이었어요. 자, 슈팅을 가네요. 예. 아, 이번에 슈팅할 때 볼을 찰 때 이 나는 소리가 거의 뭐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소리가 나는데요. 아, 자세도 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렇죠. 자, 볼카트. 그렇죠. 이원재 옵사이드 아니에요. 골키퍼 맞섭니다. 아. 골키퍼 잘 나와서 볼을 따냅니다. 자, 김지훈 골키퍼. 패스가 약간 길었다 뿐이지. 네. 이원재의 세도는 참 좋았거든요. 아, 이 부평구청 어린이축구단이 조직적인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중앙으로 찔러주는 스루 패스. 네. 이원재 골키퍼 맞섰지만. 이것이 아. 뭐 뚫린다면 여지 없죠. 그렇죠. 임지훈 골키퍼의 판단력이 뭐 빨랐기에 망정이지. 네. 순식간에 두 번째 골을 허용할 뻔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평초등학교의 공격인데요. 길게 걷어내는 안남초등학교. 자, 이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 선수들이 글쎄요, 상당 그 지금 순위는 5위로 쳐져 있지만 네. 공격할 때 보여주는 어떤 그 팀 플레이가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상당히 대단합니다. 네. 지금 뭐 자, 좀 떨어지는 볼 그대로 슛으로 연결합니다만은 때려야죠. 들어가 봅니다. 아, 페널티킥이에요. 페널티킥. 네, 파울이 맞습니다. 밀치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심이 정확하게 맞고요. 자, 지금은 이제 이진섭 선수가 네. 슈팅을 시도를 했고 발을 높게 들었고 여기서 밀었어요. 아, 양쪽에서 네.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밀려 넘어집니다. 이번에 박성수 선수가 좀 밀치는 동작이 돼버렸는데 네. 아하, 약간 아쉽게 됐어요. 네. 어쨌거나 오늘 경기 상당히 그 놀라운 모습을 많이 네. 보여주고 있는 부평구청 선수들인데요. 자, 박민솔이 키커를 나서는데요. 페널티킥. 박민솔. 슛. 골. 박민솔. 아주 여유 있게 차네요. 네. 아, 어게인인가요? 다시 차라는 사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어게인 사인이 났나요? 네. 슈팅할 때. 그렇죠. 먼저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네. 아, 그렇다면 골키퍼가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키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박민솔 슛. 아, 들어가네요. 자, 똑같은 코스로 네. 골을 기록합니다. 자, 임지훈 골키퍼가 다이빙을 했는데 예. 자, 골키퍼도 아쉬워하는데요. 골대를 맞고 들어갈 정도로 네. 아주 그 구석으로 차넣었던 박민솔 선수인데요. 자, 보통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같은 방향으로 역으로 차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차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이런 경우엔 박민솔의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을 선택을 했네요. 이제 어린 선수들이 페널티킥 이번에 또 허벅지 쪽을 다리 좀 높긴 했어요. 예. 자, 2대0인데 네. 복수를 오늘 철저하게 해주는데요. 네. 예.
상대 전장에서 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아서는 동작에서 볼을 뺏어내는 박성수 선수였고요. 사실 조금 전에 페널티킥 장면이 어린 선수들이 페널티킥을 차게 되면 강하게 차기 위한 욕심이 앞서기 마련인데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밀어넣는 자, 감독으로서도 네. 침착함과 킥력을 도로 갖춘 네. 선수를 키커로서 지명을 하겠죠. 박민설이 뭐 오늘 활약으로 봤을 때도 뭐 페널티킥 키커로서 나서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선수라고 평가가 되네요. 네. 자, 걸려 넘어지는 염상민입니다. 안남초등학교의 프리킥. 전반전에 두 골을 허용하고 2대0으로 리드를 당하고 자, 있는 안남초등학교. 1분여 남았는데 글쎄요. 안남초등학교가 한 골도 만회하지 못하고서 끝나기엔 좀 아쉽거든요. 경기력에 네. 있어서. 자, 박성수가 찹니다. 길어요.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저렇게 무의미하게 슈팅을 남발하기보다는 네.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자, 킥이 상당히 좋은 이유창 골키퍼 부평구청. 자, 짧게 연결 돌아서면서 그대로 슛. 다시 슈팅을 하네요.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정재원. 확실히 안남초등학교는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 수비를 할 때 조금 문제점들이 보이네요. 그래요. 지금 수비 선수들이 네. 한 번에 찔러준 스루 패스에 있어서 너무 쉽게 뚫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 경합 과정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선 경기에서 부흥초등학교가 네. 성남서초등학교에게 효과적인 수비를 펼쳤던 것은 바로 일집 수비였거든요. 네. 이러한 이제 모양새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독골 파 대단합니다. 칩니다. 자, 슈팅하기 전에 태클로 막아내는 자, 정지원 선수의 드리블 능력 칭찬할 만하네요. 헤딩 멀리 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볼 잡는 부평구청. 아, 전반전 말미인데 이제 그렇죠. 잘 끊어냈어요. 조 선수의 협력 수비. 자, 전반전을 마쳤네요.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부평구청 어린이 축구단이 2대0으로 두 골을 앞서갑니다. 멋진 골도 터졌고 페널티킥도 나오고 네. 아주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네요. 그렇죠.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는 전반전 경기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성남서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